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, 멘토님. 네, 메리 크리스마스.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 받을까요? 반갑습니다. SKC요. SKC요? 네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매수가 158,400원에 35%요. 158,300원이요? 400원, 네. 400원대. 비중이 35%. 많다. 그죠? 네, 이게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계속 빠져서. 차트 보실 줄 아세요? 네, 차트 보실 줄 조금, 알아요? 조금. 이런 기업을 살 때는요, SKC를 살 때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차트를 보고 그냥 SKC가 뭐 기업이 안 좋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. 최근에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위치적인 문제인데 좀싼것 같아서 샀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비싼 가격이에요. 지금 사신 네, 가격이. 1년 전, 네, 좀 차트 한번 빠르게 열어보면, 차트 한번 보러보면은,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.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랗게 표시했는데, 이게 싼 자리예요. 이게 아니잖아, 그죠? 네, 그때 차트적으로 잠깐 봐도. 떨어지고 더갈줄 알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제 좀 이게 내려왔으니까, 이래 생각하는데, 정말 단순하게 이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볼게요. 차트도 이래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이렇게 제가 네모나게 이래 만들었는데, 이게 코로나 때 떨어졌다가, 저 끝까지 올라갔던 이 몸통이거든요. 녹색이. 네, 근데 이 녹색에서 중간을 딱 나눠보면은 그 중간 위치보다 높으면은 이 중간보다 높다라는 거는 싼게 아니고 비싸다라는 측면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? 그죠?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해 봐야 돼요. 자꾸 너무 주식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기업이 좋은데 이 회사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폭의 주가는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선 하나 중간에 딱 그었는데 싸 보여요? 비싸 보여요? 비싸죠, 그죠? 위치가. 그죠? 근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많이 더 지금 35%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더 많이 사봐야 이 중간까지밖에 더 오겠냐고요. 그죠? 맞죠? 여기서 더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제가 얘기하는 건.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? 네.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모든 투자에서 내 매수가를 중심에 두면은 또못 팔아요. 못 팔고 또 계속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야. 매수가가 아니라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을 보고 판단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여력에서 비중을 또 줄여줘야 돼요. 그이 회사가 움직이는 흐름 안에서 내가 가격을 맞춰줘야 돼요. 그게 추가 매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.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근에 뭐 시장이 좀 밀려 내려가서 내려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계단식으로 더 내려가면 저 밑에서 또 그런 대응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. 현재는 제가 봤을 때 반등 나오면 전환점이 있었던 13만 4천 원,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올 거예요. 13만 3천 원, 5천 원 정도. 여기서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돼요.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손에 좀 보더라도 내가 단가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폭 안에서 단가를 맞춰가야 된다. 제가 판단하기엔 13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일부 많이는 아니더라도 1, 20% 정도는 좀 줄여보세요. 큰 손실이 아닐 거니까요. 줄여놓고 그리고 난 뒤에 내려오면 그 줄인 걸또 다시 사도 되니까요. 일단 그리고 13만 5천 원까지 홀딩 하셨다가 다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음 전략도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할게요. 13만 5천 원까지 추가 반등이 매수는 가능합니다. 안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저는 지금 추가 매수는 좀 잃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추가 매수 비중이 적었다라면 제가 조금 더 사라고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비중이 35%인데 제가 아까 중심 만들어줬던데 거기까지 낮추려면 한 40%가 50%는 더 사야 돼요. 너무 크잖아, 그죠? 네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3만 5천 원까지 일단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